곰치 먹이로 주려고 구입했던 왕새우. 비록 먹이 출신이지만 살아있는 흰다리새우를 보고 그냥 넘어갈 해수인이 아니죠. 그래서 흰다리새우를 키워보기로 했는데요. 죄다 기절했죠.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흰다리새우입니다. 더 많이 키우고 싶었지만 600짜리 수조라 많이 키울 수가 없어서 15마리를 수조에 넣었는데요. 처음부터 상태가 영 안 좋았던 개체들은 일찌감치 용궁으로 가고, 탈피에 실패했거나 탈피하다 약해진 친구들을 다른 개체가 건드리는 바람에 용궁으로 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족 포식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. 현재 흰다리 새우가 9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. 많이 친해졌어요. 새우랑 친해졌다고 주장하는 해수인. 새우로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. 주고받는 사이? 새우하고 교감하기 힘든데 공감을 해요, 우리가. 오징어랑 빙어를 하나씩 받아가는 새우예요. 못 먹었네. 아야야야. 아, 내 손. 아저씨 손은 먹는 게 아니야. 못 먹은 애 손. 못 먹은 친구 손. 손들어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손들어. 다 먹었어. 이게 다 묻은 거만. 너는 왜 안 되고 있어? 생각하니? 먹고 생각해, 먹고. 어? 한 입 먹고 맛이 없었는지 버립니다. 빙어를 별로 안 좋아하냐? 오징어를 좋아하냐? 왜 들고 있어? 다 들고 있네. 들고 있어요? 예. 입맛이 없나 보다. 나 먹어 빨리. 후한 달이나 안 준다 아저씨가. 새우가 탈피할 시기가 되면 잘 안 먹더라고요. 아마도 탈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친구하고 교감이 애모 애모가 아닌데 핸들링 됩니다. 핸들링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갖고 조금만 터치돼도 진짜 무서워요. 난리 나요.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손도 못 넣어. 손만 그냥 들어가면 그냥 지랄 방구를 끼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주민 받아먹고 아주 친해졌어요. 이제는 나중에는 손잡고 우리가 쎄쎄쎄도 하고 9마리랑 쎄쎄쎄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더 용궁으로 갔습니다. 탈피를 하면 한 마리 이렇게 저기 위에 탈피 껍질이 붙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이나 먹은 거야? 응? 이렇게 먹은 거야? 다 먹은 거야? 그동안 여러 마리가 돌리면서 다 먹은 거야. 또 먹고 있어요. 다 먹은 데니까 나중에 아쉬워. 굴려 먹는구나 저렇게. 굴려 먹었어. 껍질 여기 위에 붙어있고. 껍질을 탈피하면 그래서 흰다리 새우가 총 8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. 다행히도 8마리부터는 탈피를 해도 죽는 경우 없이 안전하게 탈피를 하더라고요. 사료를 뿌려주면 처음에는 깨작깨작거렸는데 이제는 정말 잘 먹어요. 사료 킬러든. 이 쪽쪽 빨아먹는다. 이건 우연찮게 찍게 된 영상인데요. 아침밥으로 오징어를 잘라줬는데 아침 햇살에 머리와 가슴 배가 환하게 보입니다. 꼭 뇌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뇌가 아니고 새우 내장입니다. 우리가 새우를 먹을 때 볼 수 있는 주황색 부분은 관췌장이라는 소화기관으로 여기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새우 심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위입니다. 지금 열심히 오징어를 먹고 있어서 위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새우 뇌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장인데요. 먹이를 소화시켜 이쪽으로 쭉 내보내면 새우 똥꼬랑 만나겠죠?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요. 해수인이 뜬금없이 흰다리 새우 번식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밥 먹다 설탕이 머리에 뿜을 뻔했어요. 과연 가능할까요?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우들이 좋아하는 객지렁이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키워서 번식을 시켜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. 왜냐하면 삽질하는 게 많이 줘볼게요. 먹겠어. 오늘 먹겠어. 개찌렁이가 도착하자마자 새우들 산란까지 시켜보겠다고 바로 도착해주는 해수인입니다. 우후.
오야 싸우지 말고 드시게. 난리 났습니다. 냄새 나는데 어딘지 눈이 나빠요 애들이. 그래갖고 냄새나 뭐 냄새나고 산장을 하는데 참 먹지 못해요. 이게 잡혀야 돼. 더듬이에 걸리거나 손에 잡혀야지 알지? 아이고 애가야 잘 먹어서 인기 나는 것 봐요. 아주 빤딱빤딱해졌어요. 새우가 처음 왔을 때 살아있는 객지렁이를 줬었죠. 그때는 꿈틀거려서 못 먹겠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. 지금은 야무지게 움켜쥐고 잘 먹습니다. 어 여기도 오 신났어. 큰 거 잡았어 큰 거. 오호 난리 났어 얘. 오늘 새우 개탄 날이에요. 객지렁이가 정말 맛있나 봐요. 서로 잡고 놓질 않습니다. 오 둘이 붙었어요. 빠져서 보면 꼭 싱크로나이즈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. 이게 아유 진짜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는 것 때문에 싸워. 얘네들 생전 싸울 일 없는데 아 뺏겠네. 아이고야 어떻게 생전 싸울 일 없는데 먹는 것 때문에 싸우더라고 보면. 일단 입에 넣었어요. 야. 또 뺏게 또 싸워 난리 났어요 지금. 와. 어, 네, 원투, 쓰리, 원투, 원투. 잼 날렸습니다. 뭐 날렸습니다. 서로 싸우고, 먹으려고. 네, 내 거. 새우들이 공중에 떠서 객지렁이를 갉아먹으니까 가루가 살살 날립니다. 네, 주다리기. 아, 진짜 먹는 거 앞에서는 친구도 없어. 얘네들 싸우는 거 본 적이 없는데, 꼭, 와. 싸우질 않아요, 사료져도. 근데 이거만 주면은 이렇게 싸워. 이것만. 아, 진짜. 객지렁이 너무 좋아한 것 같아. 객지렁이만 주면 싸우고 난리였어. 두 놈이 다 갖고 가고 나머지는 맛도 못 보고 있어요. 냄새만 나고 되게 흥분했어요 지금. 어디까지 날아가냐. 혼자 먹으려 난리 욕심이 많아갖고 공중에서 먹어. 날르면서 먹어.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. 새도 아니고 날르면서 먹어. 제가 새우 찍다가 자세가 새우가 될 것 같아요. 와. 이 친구들이 탈피를 매일 해요. 뭐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막. 와, 끝없이 예, 탈피를 해갖고 이 껍질. 와, 탈피 껍질이 탈피를 계속하니까 껍질이 묵을 틈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막 반짝짝 빛나. 보이시면은 봐보세요. 윤기와 양이 샤르르 흐르죠 막. 빛납니다, 빛나. 하나같이 다 윤기가 흘러요. 아니, 이 친구들도 그렇고 다 윤기가 피부가 배고 같네요. 지금 새우가 두 마리가 탈피했어요. 우와 또 한 일주일 했다가 또 돌아가면서 또 탈피하고. 제가 지금 먹이를 줄여야겠어요. 너무 옷을 가려도 그렇고 빨리 하기가 힘들어. 이제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이 껍질을. 아 장난 아니죠. 그냥 그대로 머리부터 그냥 벗었어요. 껍질 옷을 벗은 것처럼 헌물을 벗었습니다. 우와 껍질을 껍질 봐요. 탈피각 좀 보세요. 신기해요. 이거 보면 새우 산란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있을 구조물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랍과 배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만들기 전에 스펀지밥 먹을 걸 챙겨주는 해수인. 너 이거 좋아해? 이거 혹시 뭐?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락으로 뼈대를 만들어 줄 건데요. 락과 락 사이에 산호사를 뿌려준 다음 접착제를 발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뭔가 좀 느낌이 있지 않아요? 좀 단순하지만 좀 뭔가 느낌이 있다. 아트 같다. 그 다음 배관을 잘라 은신처를 만들어줍니다. 이유를 찾았네. 아유, 날이 반대로 꼈어, 날을. 어쩐지 이렇게 안 잘릴 리가 없는데. 제가 껍질 한두 번 짠 것도 아닌데 너무 안 잘리더라고. 날을 반대로 꼈네. 절대 이 두 맛을 이게 안 들어가. PVC 파이퍼를 세척해 왔어요. 은신처가 될 PVC 배관을 락에 붙여줍니다.
제가 펀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지문 인식이 안 돼요. 펀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문이 펀드 덮여갖고 핸드폰이 제 지문을 읽지 못해요. 짜잔. 완성이 됐습니다. 제가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맨날 요새 맨날 만드는 것 같아. 희한해. 네, 석킹 작업을 위해서 통에다가 물을 담고 있어요. 우리 흰다리 새우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. 하루 동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하루가 지나왔고 소킹이 끝났습니다. 여기서 네, 느낌 좋아. 이 느낌에 번식을 하고자 하고 이 친구들 예, 네, 들어갑니다. 예, 네, 들어갔습니다. 흰다리새 운신처를 넣어줬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게 국룰이죠.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이 좋아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이 친구들이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새우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살짝 건들지도 않습니다.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해수인이 지금 먹이로 유인하려고 구멍에다 오징어랑 빙어를 넣어주고 있는데요. 넣어볼게요. 먹다 보면 이 집이 괜찮구나. 좋은 것도 나오고 맛있는 것도 있고 아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먹이를 먹을 수 있게. 얘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눈이 나쁜 건지 그냥 전진뿐이 없어. 어떻게 찾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야 뚫고 나가려고 그래. 그 유리야 벽이야 벽 못 따고 그거 못 뚫어 그거 두꺼워서. 조금 멀리 있다고 먹이가 헤매고 있습니다. 냄새는 나고 지금 위에 있다니까. 아이고 바보들 진짜. 네, 두 마리가 지금 뺏어 먹었어요. 뺏어 먹은 건지 잠깐 제가 딴짓하는 사이에 뺏어 먹은 건지 아니면은 나 빠져서 수류 때문에 빠져 먹은 건지. 보이시죠? 여기 왔네 여기 왔어. 네, 이 두 마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. 오징어를 맛이 냠냠냠. 창고에서 그 창고에도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네요. 얘도 먹고 두 마리가 지금 창고에서 쏙쏙 빼먹었습니다. 아직 다른 친구들은 말 달리자 말 달리고 있어요 지금요. 앞으로 전진만 할 뿐이지 도대체 먹이가 뒤에 어디 있는지 찾지를 않아 먹이야. 아유 답답한 친구들. 흰다리 새우 은신처를 만들어서 먹이까지 넣어봤는데 본의 아니게 새우 IQ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. 결론은 흰다리 새우는 좀 많이 멍청하다 였습니다. 아마도 단순하다 보니 질병에 강해서 양식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해수어를 키워보니까 똑똑한 녀석일수록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질병에 더 취약했습니다. 먹이가 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. 창고에서 수류 때문에. 네, 근데 뭐 떠다니지 쉽게 먹지 못해요. 이 친구들이 좀 단순해갖고 앞에 와야지, 이 손발 앞에 와야지 먹을 수 있지. 그냥 잘 못 먹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흰다리 새우 한 달간의 성장 과정을 올려봤는데요. 흰다리 새우 번식이 쉬운 건 아니지만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이팅이에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해수인TV였습니다.